류준열 저희 나라 발언 우리나라나 그거나 네이버 V앱 삭제된 이유. 류준열 저희 나라 발언 우리나라나 그거나 네이버 V앱 삭제된 이유. 평창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을 앞두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홍보의 영상을 찍었죠. 류준열 역시 평창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네이버 V앱 영상을 찍었는데요. 스타들이 릴리식으로 지목하고 지목받은 사람은 영상을 찍는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류준열은 최근 같이 영화 택시 운전사를 찍은 송강호 선배님의 지목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류준열이 한 저희 나라라는 발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맞지 저희 나라는 쓰면 안 되는 단어이지요. 류준열은 저희 나라에서 곧 올림픽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당황한 듯한 스텝이 정정을 해줍니다. 저희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라고. 근데 이때 류준열이 저희 나라나 우리나라나라는 발언을 해요. 즉 이거나 그거나 다를 게 있나?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지요. 이에 스텝이 다르다고 다시 정정을 해주고요. 다음 대사와 준비된 멘트를 하는데요. 저희 나라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나머지 V앱에서는 그 부분 분량이 삭제된 채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즉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V앱 영상에서는 류준열 저희 나라 부분이 현재 빠진 상태. 과거에도 권상우라든지 소녀시대 등등이 공식 석상에서 저희 나라라는 말을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사건이 있었죠. 쓰면 안 되는 말이고 국격이 떨어진다, 나라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라는 이유로 각 분야의 권위자들 교수들까지 다들 지탄을 했던. 그러면서 류준열 저희 나라 영상을 본 분들은 류준열 교사 준비했다더니 너무 기본적인 상식과 맞춤법, 단어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요. 류준열 깬다. 라는 분도 있고 류준열 원래 태도 저렇잖아 라면서 이때시 몰아가는 분도 있고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티즌들이 공분한 이유가 정정해준 뒤에도 저희 나라나 우리나라 나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는 부분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정정해줘도 그런다는 건 사실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왜 쓰면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류준열 평소에도 개념차고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람 참 괜찮던데.